편안한 자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떨리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오늘 겪어봅니다. 조병호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성경을 얼만큼 알았는지 잘 못 많이 아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성경의 이제 모세오경 분위기를 지나가고 성경의 일곱 가지의 분위기를 우리가 같이 봤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그리고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왕정 500년이거든요. 왕정 500년. 우리나라에도 이씨조선 500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느냐고 태정태세 문단세 막 외웠었죠. 왕정 500년이 시작될 때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였고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포도주를 끊으라는 억울한 얘기도 들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아이가 없는 얘기 엘리 제사장이랑 나누었고 내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해서 정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얻은 다음에 곧바로 젖된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맡겼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은 20년이나 제 그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서 아버지 같은 스승을 만난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잘 배워서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 제사장이 한꺼번에 죽어가던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자기 집 남아에서부터 출발해서 미스바까지 그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그 세대를 얘기해서 우리는 만나 세대 이후에 미스바 세대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미스바 세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고요. 내분이 없었고요. 그리고 외적의 침입, 국경의 침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없었고 사무엘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나라가 내분이 없이 평화로웠을까? 그것은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율법대로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을까? 다스렸다는 표현도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이 그토록 꿈꿔왔던 모세오경 시대에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서 그리고 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꿈이었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하는 나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과 평화가 있는 나라, 그리고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그래서 다섯 가지 제사면 모든 것이 가능해.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시간이 미스바 세대가 있었던 시대가 아닐까.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다섯 가지 제사만으로도 이웃과 나눔이 있고 그리고 민족 간의 평화가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은 그 나라 제사장 나라를 꿈꾸셨지요. 근데 그 꿈을 한나라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렸다. 우리 안에도 꿈이 있는데 누구의 꿈? 어떤 꿈? 이것을 이루고 싶을까 생각할 때 우리 사무엘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한번 이루어드리고 싶다면, 그래서 제가 통도권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해. 그리고 성경을 5살 이전에, 5살부터 아이에게 우리가 가르치기 시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로 갈 수가 있어. 이런 소망이 제 안에 있고, 통도관을 제가 그래서 좋아하고 조병호 목사님께 늘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진즉에 성경을 좀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이 이제 잘, 사무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냈어요. 사무엘이 나이 많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듣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울지 마라,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사시대 때 이런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시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무엘이 아주 모범적인 나라를 지나고 있을 때 이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고,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기가 막힌 시간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왕을 세우면 이런 패단이 있을 거야를 가르친 후에, 그래도 백성들이 원하니까 백성들에게 지신 하나님,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진대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또 져서, 그래서 이제 왕정을 시작을 했고요.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 기스의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을 삼았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사울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왕정시대는 사무엘과 사울을 통해서 시작이 돼서 이제 에레미야와 시드기야까지 500년이라는 세월을 왕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대변하는 선지자들이 그때그때마다 나와서 왕과 대립과 협력을 마다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왕 앞에 가서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얘기해서 42명의 왕이 생겨지게 되지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지요.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에 가니까 정말 왕 같은, 왕 외모가 왕처럼 생긴 품이 있는 이런 아들들이 쭉 지나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명언 중에 명언을 하셨지요.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중에 말제 아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제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쫓기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원치 않게 엘라 골짜기에 가서 골리앗과도 싸우고, 그래서 골리앗 때문에 유명해진 다윗, 또 그 블레셋의 표피를 베어다지고 왕의 사유가 된 이 다윗이 엄청나게 성경 속에 보면 쫓겨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말했어요?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저를 임으로 처리하진 않겠다. 자기의 임명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다윗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기의 생명이 위급한 그 시간에도 처리하지 않는 다윗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쫓기고 하다가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지요. 왕이 돼서 거기에서 또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지내고 있을 때 이제
누구예요? 아브넬이 찾아와서 예, 통일왕국의 왕이 되죠. 예, 그래서 통일왕국의 왕이 돼서 그때 이제 비로소 다윗이 그동안 도피하면서 또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관계했던 모든 일 속에 만들어진 다윗이 거기에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종 다윗 왕이 탄생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헤브론도 아니고 마하나임도 아니고 에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탈취해서 거기에다가 도읍을 옮긴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그래서 그 에루살렘이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오랜 역사 동안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는 일 맞네. 그런 공감을 우리에게 일으키기도 하지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절대적으로 제사장 나라의 모든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도를 높인 사람이랍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한 번의 실수가 있긴 하지만 다윗의 말하는 거나 마음의 묵상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일생일대의 실수를 했던 그 시간에 나단이 찾아왔을 때도 바로 너야 나단의 이 말 한마디에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왕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이 그렇게 이제 에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후에 자기가 왕궁에서 있을 때에 다윗 속에 도발적인 생각이 상상이 되어지기 시작했다. 그게 뭐예요? 법궤. 신의 산에서 만들어졌고 기리앗 여아림을 통해서 오베데돔의 집을 지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법궤를 해달의 가죽에 덮어둘 게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지으면 어떨까? 나단에게 상의했습니다. 나단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짓는데 내가 설계도를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준비만 하고 그리고 짓는 것은 내 아들이죠. 권력과 자원과 이것이 무궁무진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정말 설계도대로 준비만 하고 솔로몬 그 아들이 짓는 것을 순종했던 다윗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유명해졌다면 그 아들 솔로몬은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그래요? 멍청한 엄마.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해 약속을 받고 아들 대해 지은 성전 때문에 오늘까지도 있지 않나.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신의 산에서부터 해달의 가죽에 덮여서 고아저손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무라리 게르솜 자손이 수레에다 해달의 가죽과 모든 것들을 싣고 와서 내려놓는 순간에 덮는 움직이는 성막이 아니라 이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곳이 됐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를 도와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두신 곳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에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일이 생겼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솔로몬에게 아주 신앙적 정치적 좋은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두었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처음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리고 아주 좋았어요. 잠언과 아가서를 쓸 만큼 그렇게 된 솔로몬이 이제 국력이 강해지고 주변국에서부터 공주들을 전략 결혼으로 결혼하면서부터 솔로몬이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저녁마다 솔로몬 쟁탈전이 왕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벌어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우상의 만물상이 되어지는 이런 불행한 일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래도 전도서를 썼다는 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와,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역시 그분은 사랑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 그렇게 통일왕국으로 지나가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셨습니다. 두 지파를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하고 열 지파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의 왕을 삼는 일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그래서 우리 500년 동안에는 스물 몇 명의 왕밖에 없었지만 왕정 500년 안에 42왕이 있는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 우리가 좀 복잡해졌죠. 북이스라엘 왕들도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고 남유다 왕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죠? 이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가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열지파라는 지파를 가지고 이제 국력과 모든 것들이 왕성한 그런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여로보암 2세 때는 정말 엄청난 국력이었죠. 그리고 오므리 왕 때는 뭐를 했어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사마리아 성을 엄청나게 만들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지만 여로보암의 왕이 돼서 한 일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가야 되는 그곳을 가지 않고 왜 안 갔다고 그래서 써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그곳에 제사 지내러 갔다가 돌이켜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지 않을까 봐 이 얄팍한 이 생각으로 그 사람은 평생을 망했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그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절기와 명절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들은 단과 베델에 비슷한 그리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유사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사 제사장을 만드는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오므리 왕 때에는 하나님이 오므리 그리고 아합왕 시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라는 거물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 거물을 보내셨을까요? 오므리 아합을 이 유사 제사장 나라에서 돌이켜서 제사장 나라로 다시 한번 턴시키고 싶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보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멜산 불 사건이 끝난 후에 450명의 사람들이 죽인 후에 그리고 그 갈멜산 꼭대기서부터 이 밑에 남쪽 남유다에 있는 호렙산까지 헐레벌떡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엘리야의 심정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왕들은 절대로 제사장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법을 그냥 유사하게 비슷하게 해서 제사장 아닌 사람으로 레위인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명절을 비슷하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때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깨우셔서 엘리야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어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예후를 기름 부어서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엘리사의 아람 왕을 세우고, 그죠? 예후를 쿠데타에서 왕을 세우는 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건 뭐예요? 너 이제 그만 은퇴하고 엘리사를 세워. 예. 이런 얘기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건 정말 부러운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야 그렇게 해서 하사엘이 기름을 부어서 아람왕을 삼았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후 정권 때에, 예후 왕조 때에 하나님의 기대를 또 조금 하셨습니다. 예후가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돌아오기를 또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은 또 불발탄이 됐지요. 그렇게 해서 한 번도 북이스라엘 왕들은 제사장 여로보암 때부터 만들어진 유사 제사장 나라의 법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만들어진 그런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남유다 사람인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외칠 수 있도록 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니느웨에 또 요나를 살짝 보내봤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역사를 150년이나 연장하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죠.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서 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리할 거야. 그러면서 다윗과 한 약속과 이 모든 것 때문에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가 그렇게 되고 아니 그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아하스나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정신 나간 아하스는 무슨 일까지 했어요? 아수르에 가서 그 개선식을 보고 아수르 그 신전을 그림을 그려서 제사장에게 보내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하스를 정신 나간 아하스다. 근데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의 선택이 얼마나 미련하고 우매했던가를 깨닫고 돌아왔지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베옷을 입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딱 찾아오니까 내 탕구를 다 보여주는 일.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 버렸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해서 남유다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또다시 한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왕정 500년의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 시대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될 텐데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니까 제사장 나라의 법을 버리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전달하면 그 말까지도 듣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그 레위기 26장에 약속하신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고 그리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고 다섯 명이 백을 쫓고 백이 만명을 쫓고 이런 그 경제와 정치와 이 모든 것이 보장된 이 나라에서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처음엔 흉년이 들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엔 수탈을 당하게 할 것이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그래도 안 들으면 포로로 보낼 거야. 이렇게
레위기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신명기에 그것을 그렇게 간곡하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때 약간의 어떤 그 기미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하시지요. 마지막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낼 것이라고, 그리고 포로의 목적은 징계와 교육과 안식과 그리고 제국의 수명 70년이라고 니네가 가서 징계를 받는 70년 동안에 나는 너희를 다시 한번 교육할 것이고 너희가 교육받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은 안식년을 지켜서 그것이 안식년을 지켜서 다시 회복할 건데 이 모든 것은 바벨론 그 제국의 수명 70년이라는 것으로 내가 이룰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 이런 나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스바냐 그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대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자기들이 모든 형편이 좋아질 거라고. 근데 스바냐가 한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날은 오는데 공의의 심판의 날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도 그 심판의 날에 남겨진 남은 자들을 보고 너희 가운데 그 노래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했고 하박국이 망대에 올라가서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화답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고 또 아프게 하고 하나님은 또 전하고 또 전하다가 이스라엘 왕정 500년은 페르시아 7권으로 넘어갑니다. 페르시아 7권 속에 교육을 잘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리셋되는 얘기가 다음 성경에 있겠지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